이번에는 KBS 충주 스튜디오 연결해서 북부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박찬성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충주입니다. 충주역 인근에 거의 직각으로 꺾이는 충북선 구간이 있습니다. 주민 피해가 크고 안전 사각지대라는 지적 속에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는 요구가 거센데요. 충북선 고속화 사업의 이 구간 개량이 검토되면서 지역 수건 사업의 물꼬가 트일지 관심입니다. 진희정 기자입니다. 충주 시내로 통하는 4차선 도로와 달천 철교를 니은자로 잇는 충북선 구간. 철도와 도로가 4개 마을을 가로지르면서 인근 주민들은 소음과 먼지 등 피해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막 집이 울려요. 방이 울린다고. 어느 때는 이제 뭐가 있는지 막 기적을 내서 크게 빵 하고 갈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잠잘 때도 깬다고. 그러면 깨면 또 한참 동안 또 잠을 못 이루지. 현재 노선이 생긴 1991년 이후 30년째 일대 개발은 묶였고 하루 50차례 넘게 오가는 열차에 안전사고도 끊이질 않습니다. 사고 위험 미만은 무인 건널목만 500m 안에 3개나 설치됐습니다. 30년 전 건널목에서 철도 위 구름다리 도로로 바뀐 달천 과선교도 위험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운전자 시야가 막히고 눈비 등의 미끄러짐 사고도 잦아 최근 10년간 접수된 교통사고만 160건이 넘습니다. 달천을 가로지르는 철교는 국가하천 교량 규격보다 2m 낮고 지지 기둥도 많아서 물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범람에 취약합니다. 충주시는 달천 철교의 재가설을 포함해 일대 구분 노선을 직선화할 필요성이 높다며 충북선 고속화 사업에 반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걸기대회도 할 거예요. 우리 시민들의 의지와 그 역량을 총집결해가지고 기재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충청북도도 지난해 수해로 위험에 노출된 충주 3탄 연박구간에 이어 달천 구간 개량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충주 지역의 30년 해묵은 철도 현안이 올해 중반 확정 예정인 충북선 고속화 사업에 반영돼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네, 30년간 계속된 주민 불편, 또 안전사고에 취약한 위험한 환경인데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네요.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철도 충북선 고속화 사업 기본 용역을 앞두고 충주 시내 진입 관문인 달천 구간의 선형을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북선을 옮겨서 도시발전 저해 요인인 과선교를 철거하는 구상인데요. 천억 원이 소요되는 대형 사업을 관철하기 위한 서명 운동도 시작됐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91년 충북선 철도 이설에 따라 충주 도심 진입로에 설치된 달천 과선교입니다. 평면 교차가 안 되는 기형적인 형태에 상습적인 차량 정체로 교통서비스 하위 등급을 받았을 뿐 아니라 지난 10년간 공식적으로 집계된 교통사고만 161건에 달합니다. 충북선 철도가 지나는 마을은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불과 500m 안쪽으로 철도 건널목이 세 곳이나 돼 사고 위험뿐 아니라 마을이 단절되는 고통도 겪고 있습니다. 자다 보면은 건물이 흔들립니다. 제가 살던 집은 2층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밤에 진동 나는 것마냥 다락 창문이 울리고. 특히 충북선이 지나는 달천철교는 다리빨 사이의 간격이 기준치보다 2분의 1 가까이 좁고 개 홍수위보다 1.77m 낮아 항상 홍수 위험이 도사리는 상황. 충주시가 철교를 신설해 충북선로를 이전한 뒤 과선교를 없애자고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이를 위해 2km에 걸친 현재 충북선 선로를 달천강의 곡선에 새로운 철교를 가설하고 중원대로 북쪽으로 옮겨 최종적으로 과선교를 철거하는 구상을 국토부에 전달했습니다. 또 이 사업이 오는 8월 고시될 충북선 고속화 사업 기본계획에 포함되도록 온라인 서명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달천 과선교는 그 도시 미관을 크게 그 저해하고 있음은 물론 충주시 그 진입 관문인 그 달천 지역에 충북선 철도로 인해서 도심이 단절돼서 충주시 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예상 공사비는 1,000억 원. 달천철교가 계획 홍수위에 맞지 않게 설치된 만큼 일단 철교 신설에 대해선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형적인 형태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도시 관문의 변화를 이끌기 위한 초읽기가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